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요. 김상옥 의사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우리가 알아야 할 독립운동가입니다. 조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23년 당시 34살이던 청년 김상옥은 독립운동 탄압의 총본부 역할을 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후 수배에 쫓겨 여러 날 서울 시내 곳곳을 도망쳐 다니다가 지금의 종로구 효재동에 다다른 청년 김상옥은 혼자서 일본 군경 천여 명과 시가전을 펼쳤습니다. 이 시가전에서 김상옥은 16명을 사살했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뒤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로 자결해 순직했습니다. 김상옥 의사는 16살 때 동대문 감리교회를 출석하며 기독교에 입문한 뒤 동대문교회 부설 야학에서 공부하며 당시 담임이었던 손정도 목사의 지도에 따라 신앙 훈련을 받고 독립운동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동대문교회 지하에서 피어슨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인쇄해 배포하는 등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정부도 이런 김상옥 의사의 행적을 기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기독교 관련 기관이 집중돼 있는 종로 5가 일대를 김상옥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상옥 의사가 2년 동안 다닌 효재초등학교에서는 그의 뜻을 기리는 기념식이 매해 열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김상옥 의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었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에서더였습니다. 김상옥 의사의 후손들은 지금이라도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정말 우리 할아버지 같은 이런 정신교육을 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서부터 시킨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뛰어난 나라가 되겠다라는 확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상옥 의사가 자랑스러운 죽음을 맞은 지 92년. 한 세기가 지났지만 그의 기독교 정신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